네, 안녕하세요. 어버버입니다. 어버버. 자, 오늘은 어딜 갔냐? 제가 엊그저께 올렸던 듯이 커넬을 갔습니다. 커넬.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커넬이라는 데고, 오늘 갔던 데는 야나 피크닉 에어리어에 갔어요. 여기서 주차를 하고, 여기서 이제 입수를 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예보상으로는, 자, 예보상으로는 1.6에 막, 9세컨 이러니까 야, 파도가 세겠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치니까 야 이거 파도 그래도 파도 영향을 받겠는데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윈디가 엄청 세불어 엄청 세불어 갖고 파도를 방향을 밀어줍니다 파도 방향을. 그러니까 파도 방향도 중요하지만 윈디가 만약 세다면은 윈디 때문에 파도가 플랫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제 이쪽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동쪽으로 지금 그냥 그 넉넉 잡고 3시 방향으로 불고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4시 뭐 지금은 이제 거진 3시 뭐 4시 5시 뭐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넬 야나 여기에서 만약 들어가게 되면 바람이 엄청 미는 거야. 바람 내가 30만 넘어가면 어떡한데 파도 영향을 준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를 선택을 했던 거고, 저의 예상과 맞게 이쪽에는 파도가 없진 않았어요. 파도가 있었는데, 그나마 입 철수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이었다. 물론, 오늘 같은 날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뭐 이런 쪽에 가도 크게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오랜만에 제가 가는 지역이고, 손을 좀안탄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갔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쪽은 좀 막혀 있잖아 보탄이 많이 쪽에서 뭔가를 뭐 파도가 막 새로 생겨서 오진 않으니까 이쪽을 간 거고 근데 만약에 막 이렇게 좀 뚫려 있는 데서 가게 되면 조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너울성 파도가 있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걸 좀 밀어줬다 그렇게 생각해 주고 포인트를 이제 거기에 맞는 내가 거기서 낚시를 하든 스피어피싱을 하든 할수 있는 장소로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했고, 제가 잠깐 이제 우려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여기다 대고 이제 정보 같은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그걸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확답을 지을게요. 여러분, 말은 그럴싸하는데, 직접 현장에 가면 고기를 못 잡는다? 얘는 사기꾼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은 뭐, 대는 뭐, 가마가치가 좋고, 뭐, 릴은 시마노, 뭐, 솔티가를 써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이어 솔티가를 써야지, 뭐, 시마노는 뭐, 파워프로 이상은 써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래? 오케이, 믿고 가봐, 일단. 갔는데, 뭐, 핑계를 막 대. 아, 오늘은 뭐, 물색이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못 잡는다? 그 새끼는 사기꾼이에요. 근데 그런 사기꾼들이 내 영상들을 많이 봐요. 내 영상을 많이 보고, 그리고 내가 한 말을 갖다 카피를 합니다. 저의 경험인 것 마냥, 지 경험인 것 마냥, 지가 했던 경험인 것 마냥, 빙의가 들려서 말을 들을 해요. 그런 것들은 현장에 가면 뽀록이 나게 돼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못 잡는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런 새끼들은 가차 없이 침을 뱉어버리고 꺼지라고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쫓아다녀봤자, 여러분은 정신승리밖에 못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잡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잡은 거예요. 이 킹은 70이 넘는 거고, 그리고 또 킹을 또한 마리가 더 나왔어요. 킹, 우리 루이 형님이 잡은 킹이 여기도 있습니다. 루이 형이 잡은 것도 거진 뭐70 가까이 된다는 걸 잡았고, 저희가 이렇게 오늘 문질하는 사람이 네 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큰 형님도 뭐 블랙 한 10마리씩 잡고 후상 형님도 킹 잡고도 블랙도 잡고 레드몽도 잡고 뭐 저는 뭐 레드몽 블랙도 잡고 레드몽도 잡고 저도 문어도 잡고 큰 형님도 문어도 잡고 막 갑오징어도 잡고 후상 형님도 잡고 다 이렇게 골고루 잘하시는 분들이 4명만 들어가면 이만큼 나온다니까 4명만 들어가면 그래서 오늘 같이 오신 분들 좀 사진 보여줄까? 얼마나 이게 보기 좋냐고 이게 같이 오신 분들,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다과도 하고, 가까이 보면 이제 또 얼굴이 보일 수 있으니까 좀 가리겠습니다. 뭐
같이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김밥도 나눠 먹고 그리고 고기 잡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다 나눔하고 뭐를 이게 다 가져가서 뭐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온 사람들 골고루 다 나눠주고 또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일단 여기서 제가 생선을 뭐 나눠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날 가장 많이 잡은 사람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잡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나눠주는 거지 제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큰형님이 물어보면 큰형님이 뭐 가져가실 거면 아 큰형님 가져가신다 이거 가져가시고 그럼 큰형님 먼저 드리는 거고 후사장님 잡으신 거 후사장님 뭐 가져가시고 후사장님 또 잡으신 거 가져가신 다음 잡은 거 가져가는 거고 또 잡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같이 오신 분들 나눠드리는 거고 아시겠죠? 뭐 이제 여러분들도 그걸 좀 아셔야 될것 같아. 그런 사기꾼들한테 저는 더 이상 그런 정보를 갖다 알려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 단체방에 있습니다. 이제 어부어부 118명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린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은 한 30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90분들은 글쎄요. 한 90분 중에 50분은 사기꾼이고 시즌이 낚시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새끼의 경험을 나의 근사한 말로, 나의 매너 좋은 말로, 나의 뭐 매너 좋은 말로 씨부리면서 사기를 칠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에 가스라이팅 하잖아. 조절한다 이거야, 조절. 그걸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그 낚시라는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쫓아다니면 병신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분명히 공지를 했어요. 와라. 5분은 오셨어. 5분. 아니, 총 이제 8분 오셨으니까, 원래 오신다는 분들이 3분 정도 있었고, 항상 그, 큰형님이랑 후상형님은 주말에 이제 항상 가시는 편이니까, 오실 줄 알았고, 나머지 분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돼서 왔는데,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배우겠다며. 배울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내 정보만 빼가려는 겁니까? 아니, 왜 그렇게들 하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 모르겠네.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니, 내가 뭐 돈 받고 내가 지금 낚시 가르쳐요? 별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근데 딱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오늘도 내가 좀그 새로 오신 형님한테 칼은 가지고 다녀라, 칼은. 그래도 이제 기본적이기로 되는 게 손질할 것들은 가지고 다녀야지. 그리고 여기 왔으면은 본인들한테 나눠줄 때 그러면은 감사히 받으면서 본인이 이제 손질을 하거나 음료수라도 사오게 되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그런 그림입니까? 그러면 더 잡아주고 싶고 더 나눠주고 싶고 멀뚱멀뚱 서 있으면서 그냥 뭐 언제 주나 생선 맡겨놨어요 나한테? 전에는 어떤 미친년은 전복이랑 뭐 이런 거좀 잡아주니까 자기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더만.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다는지 가져가. 생선 맡겨놨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본인이 많이 베풀 줄 알, 먼저 베풀고,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거를 또 다시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살면서 누가 생선 하나 안 나눠줬어요? 그거 하나 주면은 5만 가지 잡생각을 다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참 안타까운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들인데, 그런 오해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저는 와서 이렇게, 저한테 낚시를 배우겠다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내가 여기를 왜 선택을 했고, 여기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 지금 낚시를 만약에 처음 배우신다고 하면은, 오늘은 왜 여기를 선택했고, 여기가 만약 포인트라고 하면 왜 여기가 오늘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가. 예보는 어떤가. 예보, 일기 예보 보는 것도 좀 봐야 되고, 포인트의 특징을 좀 봐야 되고, 조류의 방향, 그리고 내가 낚시하기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할줄 알아야 돼. 그리고 뭐, 하이타이, 로우타이를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 돌에, 하이타이, 로우타이가 있죠, 또. 내가 오늘 돌에, 이 돌에 쓸수 있는 거야. 여기 낚시꾼들은 그냥 이 전체적으로 이 방향만 보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여기 좋은 것 같은데 이 앞에서 해야지. 안 돼,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이 돌에 셀 수가 없어. 여기 뒤에 나서야 된다고. 그러면은 캐스팅을 한 40m, 50m는 해야 돼.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여기 다 이 갯바위에 걸린다고. 그럼 이 내려가서 하면 된다? 파도가 막 몰려오는데 어떻게 내려가서 하나? 이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직접 현장에 가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뭔가 이 어드바이스를 제가 해드리면은 그거를 잘 참고하고 나중에 이와 비슷한 상황, 똑같은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지구가 태어나고 나서 똑같은 바다 상황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재밌는 거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 그럼 오늘 같은 날 바람 방향, 뭐 파도 방향 이런 걸 보고 아 그때 어부어부랑 바람이랑 파도가 이럴 때 여기 갔었는데 아 그럼 나도 여기 가야지 오늘. 이런 식으로 초이스를 해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잡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그냥 끼리끼리 논다고. 왜냐면은 이게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큰형님 후장님 제가 이제 그 관리자로 이렇게 지정을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에 상응하는 뭐 루이 형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비정 남편 그 형님이라든지 이런 혼자도 잘 잡으시는 분들은 보면은 부담이 없어요. 뭐 물질을 하거나 아니면 낚시 쪽에서도 잘하는 형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님 해병대 선배님도 그렇고 지금 에릭 형님도 그렇고 어디다 놔도 그냥 기본은 하니까 어디다 놔도 불안하지가 않는다고. 뭔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포인트를 볼 줄 아는 그 눈이 있거든. 아 오늘 여기서 얘가 여기로 갔다고 했으면은 여기가 포인트가 형성이 되겠구나. 이걸 알아. 안다고. 근데 초보자들은 그걸 몰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서 만약에 여기가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솔직히 자기가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바꿔야 돼. 아 얘가 여기가 좋다는데 그럼 여기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체인지를 하셔야 돼.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은 낚시를 좀 이렇게 좀 즐기고 짬밥 정도 하려면은 4, 50대 이상이신데 저는 이제 갓 40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새끼가 뭘 싸가지 없게 저런 네가 뭘 한다고 새끼야 낚시는 경력이야 뭐 이질 하면서 훈칠기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행운이나 따지는 한 5, 60대 먹은 노인네들 안 된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나서는 정신승리하고 운동하러 왔다 풍 걸려요. 바람 많이 맞아갖고 뼈마디 삭신 쑤시고 괜히 갯바위에서 삐끗했다가는 작살나고 발목 운동 오지게 했네 고기 잡으려고 고기도 못 잡고 그런 식으로 정신승리 하실 필요 없다니까. 그런 식으로 정신승리 하지 마시고 보다 어린애가 정확한 어떠한 그런 그 본인이 생각했던 행운이 계속 연속적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그건 행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건 실력이지. 그럼 그 실력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저런 실력이 나왔을까? 그거에 대한 배울 점은 무엇인가? 70 먹은 그 낚시 큰형님, 더블베이 하신 그 큰형님도 바로 전유등으로 바꾸십니다. 안 돼도 형님 한 100번 캐스팅 해보세요. 100번 계속 던지고 계시는 거야. 줄이 합사가 꼬이면 다시 풀어서 다시 던지고 정 못 풀고 왔으면 끊어서 다시 묶고 다시 던지고 합사를 던지는 것부터 일단은 캐스팅을 했을 때 안 엉키게 던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거든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손발이 익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낚시는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무슨 독후감을 쓰거나 뭐 책에 읽은 뭐 이런 거를 쓰면서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장르가 아니에요. 낚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은 그거에 맞는 손발이 움직여줘야 돼. 아야야야 LBD를 총을 쏴야지 머리로만 생각을 하면 뭐해. 손이 그걸 느끼고 아 이쯤에서는 내가 1.5 6파운드가 느낄 수 있는 한계의 힘을 느꼈으니까 이쯤에서는 한번 쏴줘야 된다. 아 여기는 여가 많으니까 이쯤에서 쏘면 안 돼. 무조건 1.6파운드에 되는 그런 파워로 갖다가 최대한 끌어내야 돼. 이런 게 몸에 익어야 된다고. 몸에.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익어야지. 야 문어는 저기 뭐야 그 바위야 바위 사이한테 하루 종일 다 바위야 바위 여기 바위 아닌데 어디서 다 바위지. 문어가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몸이 찾아야 돼. 몸이. 아 저기에 있겠다. 알 수 없는 문어의 그 느낌, 문어의 feel 그런 걸 느끼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알 수 없는 전복, 아 전복이 있는 위치? 전복도 돌을 보면은 돌이 만약에 이 큰 돌이 동그랗게 있다고 쳐봐. 동그랗게 있어. 그러면은 그 밑에는 다 전복이 있기만한 좋은 지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전복이 골고루 뭐 30cm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에요.
동쪽 햇볕이 잘 드는 부분에만 두룩 있다고 전복이. 그리고 모여 있다고 전복이. 왜 그럴까? 바위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지형이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알고 전복 있는 위치에서만 계속 훑고 다녀야지 전복이 없는 그 바위 뒤편을 볼 이유가 없다고. 볼 이유가. 오케이? 어쩌다 한두 마리 거기 가서 있을 수는 있지만 한두 마리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많은 보다 좀 평균적으로 높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다 나한테 시비 걸 거면은 꺼지라고. 아시겠어? 야 나는 그래도 그 반대편 햇볕 안 뜨는 반대편에서 전복을 딴 적이 있다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확률적으로 높은 걸 확률을 말한다고 했잖아. 어? 자 그러면 거두 절미하고 내일도 아침 새벽에 일찍 갈 거 아니면 한 12시쯤에 출조해서 잠깐 낚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이때쯤에 가서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내일 이제 지금 이제 사진 상황을 이 영상을 올리면 내일 지금 할 걸 내가 봐드릴게. 내일도 똑같습니다. 아 내일도 파도가 없겠는데 내일도 괜찮겠는데 내일도 파도가 없을 것 같아요. 파도가 없고 아 내일도 괜찮은데 내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까? 아 오늘보다는 아 방향이 틀리네. 방향이 때려버리네. 위로 때려버리네. 방향이 파도 방향이 바람이 오늘보다는 살짝 죽거든요. 바람이 죽기 때문에 그걸 못 밀어주네. 바람이 오늘의 최고 그거는 46까지 올라가는데 내일 최고는 잘해야 41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46하고 41은 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파도 방향을 못 밀어주네. 오늘 같은 경우는 스웨를 보면 바람이 세기 때문에 파도를 밀어버린다고. 파도가 원래 밑에서 위로 치는데 그 파도를 밀어버려요. 바람이. 그래서 바람이 순간적으로 파도 방향이 바뀌는 요 시점이 입철수를 하니까 아주 편한 거란 말이야. 아까 우리가 11시 반이나 12시쯤에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아닌가? 그때쯤에 철수를 했는데 지금 그때쯤 보니까 아까 대는 9시쯤에 들어갔습니다. 8시 반에 만나서 9시쯤에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9시에 9세컨이었어. 9세컨이고 1.6에 9세컨이면 상당히 파도가 없는 편은 아니에요. 있는 편이에요. 너울승에 한 번씩 치고. 그런데 철수를 언제 했냐면 철수를 한 12시쯤 이때쯤 했단 말이에요. 이때쯤이면은 5세컨이란 말이에요. 5세컨이면은 거진 잔잔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의 높이보다도 요 세컨이 중요해요. 요 세컨 SEC5라고 돼 있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을 넘어버리면 내가 위험하다고 했어. 10을 넘어버리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근데 10을 한 7, 8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제 파도 방향에 따른 바위의 정확한 위치를 보고 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뭐 19세컨, 10세컨인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도 방향이 만약에 북쪽으로 친다 하면 그러면은 어딘데? 요런 데서 하면 되는 거야. 요런 데서 스펠피싱을 하면 되는 거야. 전혀 영향을 안 받지, 그렇게 하게 되면. 오케이? 근데 만약에 파도가 막 1.6에 거진 9세컨인데, 아, 오늘은 칼텍스 포인트가 그때 어부가 포인트라고 했는데 여기 가야지. 그럼 뒤지는 거야. 여기 가면. 이런 날에 아침에 여기 가면 뒤지는 거라고. 그냥 정면으로 파도 맞아버리는 거지. 어? 이런 거가 나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하는 말이. 이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로우 타이, 하이 타이를 보면 이 타이드 도난 상당히 중요한데 이 타이드가 높낮이가 있잖아요. 높낮이가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봐봐요.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더 이렇게 되지. 이렇게 높낮이가 높고 1.7이고 0.4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 단차가 크지? 그럼 큰 물이 들어왔다 큰 물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 파도가 셀 확률 그리고 파도가 만약에 없다면 조류가 셀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오늘은 어때? 오늘은 그다지 높지가 어디야? 지나간 게 나온 거거든? 그다지 높은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보면 오늘이니까 여기니까 그다지 0.7이 로우 하이타이 때는 1.5니까 약간 0.7 정도 1m가 안 되죠?
하는 게 물이 들어왔다가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향은 그나마 덜 받는데, 근데 만약에 다음 주 세터데이를 봅시다. 다음 주 세터데이가 20일인가? 20일인데, 20일 날 같은 경우는 어때? 1.7, 0.4, 1.3 높이나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때는 조류가 세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날 또 파도가 세면 파도가 더 센 거고, 파도도 세고 조류도 센 거고, 이런 걸 계산 좀 하시면 되고, 내일은 오늘이랑 거진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 가보신 분들은 상황이 아시겠지만 내일도 오늘이랑 비슷할 것 같고, 만약에 출조를 하시게 되면 한 8시쯤에 출조해서 철수는 뭐 11시, 12시쯤에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딱 이때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이 안 움직일 때 철수하는 게 좋아. 물이 막 움직일 때 철수하는 것보다 물이 안 움직일 때. 아시겠죠? 가려면 새벽 일찍 만주 찍을 때가 좋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좀 만약에 갇혀있는 데를 들어가실 거면은, 갇혀있는데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만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설명드리자면, 낚시를 막 이빨 야부리만 까면서 이론적으로 막 존나 빠삭해 막 뭐 다이가 릴이 어쩌고저쩌고 뭐 야 낚싯대는 가마대를 써야지 막 가마대가 오는 뭐 어쩌 가마대가 뭐 뭐야 뭐 복원력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생선도 못 잡아본 양반이 무슨 복원력 소리를 하고 나빠졌어 어? 생선도 못 잡아본 사람이 그리고 뭐 저기 뭐야 그 스페어 건 얘기도 아니 생선도 두세 마리 잡으면서 무슨 스페어건 얘기를 해, 어? 두세 마리 잡으면서 무슨 스페어건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뭐, 거는 나무가 좋지, 뭐, 나무. 아니, 관리도 못 해갖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나무, 스페어건 나무 얘기를 해, 예?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 제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고. 저는 참 이렇게 좋은 사람은, 만약 내가 갔으면은 잘해야 10마리 잡았겠지. 10마리 밖에 사진을 못 찍죠. 10마리 정도밖에 잡았겠지. 근데 오늘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 분 정도 쫙 가니까 벌써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그리고 문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갑오징어가 두 개. 아, 세 개. 총 뭐 한 40개 나왔네, 40개. 어? 총 40개. 네 명이. 1인당 10마리씩. 본전 뽑은 거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배워야지. 이런 분들한테. 어? 이런 게. 얼마나 지금 분위기도 좋아. 화기애애한. 어? 화기애애한. 이 다과도 다 같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 여러분도 이런 모임에 하나의 그런 뭐랄까 이런 하나의 그 구성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오는 분들은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개성들이 다 없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편안하게 대해서 뭐 편안하게 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린 친구든 나이가 있으시건 간에 와갖고 나이가 있으시면 나이가 있으신 만큼 본인의 뭐 그런 걸 갖다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 그리고 자주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 자주 출조를 하실 수 있으니까 더 금방 친해질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또 주말마다 저기 뭐야 게임이나 이런 거 하는 거 하지 말고 오전이나 오후 뭐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 잠깐 6시간 정도 와서 바다에 가갖고 스트레스 한번 쫙 풀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바람 맞고 이렇게 하면은 그 집에서 막 먼지 먹고 전자파 이런 것보다도 이런 데 가서 스트레스가 좀 풀릴 겁니다. 젊은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노가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와갖고 이렇게 좀 해산물도 좀 내가 항상 말을 하잖아. 내가 오라고 할 때 오면 생선 걱정을 하지 말고 오시라니까. 한두 마리는 내가 꼭 챙겨 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간에. 네? 걱정하지 말고 오셔서 같이 얘기도 하고 포인트 같은 거 정보 공유도 하고 그렇게 더 이런 그런 큰 목적이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나만 이렇게 많이 잡는 게 아니라 큰 형님도 많이 잡고 후사님도 많이 잡고 같이 가신 분들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나눔도 하면 얼마나 좋아. 네? 아시겠어요? 하여튼간 이상.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